쌍봉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따, 라인이 아주 멋지네. 아, 수마도 잘 되고. 이건 수번에 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워낙 라인이 좋아가지고. 봐보세요. 보겠습니다. 이건 아주 무령으로 핑이 잘 나왔네요. 이렇게 해서 뽕으로 봐도 되고. 아, 이대로 잘 가면 돼. 아, 여기 조금 파가 났네. 위에 한번 봐보세요. 아, 돌은 아주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무령으로 되어 있고. 아, 너무 좋아요. 쌍봉이 잘 감고 배들이가 있고 잘 감으면 안 돼. 여기가 지금 깨져가지고. 아, 문제네. 좋습니다, 일단. 물속에 한 칼라 문양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칼라 한번 봐보세요. 봉도 지금 쌍봉이고. 이런 걸 뭐 수번에 안 쳐도 될 것 같아요. 예. 컬러 좋고. 피부도 아주 좋습니다. 원산으로 한번 잡아봅니다. 좋습니다, 이것도. 봉우리가 아주 예쁘게 잘 솟았네. 예. 상당히 좋습니다. 밑자리 좋고. 완전 이건 진달래성이네. 밑자리 한번 봐보세요. 수마 잘 되고. 완전히 수반석입니다. 좋습니다. 아, 멋진. 만발했네, 진달래 꽃이. 이런 거는 완전히 강원도의 그 진달래색 못지않게 좋네요. 한번 봐보세요. 에, 칼라가 이렇게 잘 들었네. 앞뒤로. 좋습니다. 수반석입니다. 밑자리가 워낙 좋고, 예, 배들이가 좋아요. 잘 감았습니다. 이렇게 잘 감았어요. 밑자리 좋고. 여기는 단절이 돼도, 이건 또 이게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. 이것만 좀 봉이 좀 또, 여기 또 넣어갖고, 다른 데 가서. 밑자리들이 다 좋아, 그래도. 비나가 아주 잘 먹었네. 그래도 컬러 아주 좋습니다. 봉이 외곽으로 아주 잘 솟았습니다. 예쁘네. 바닥 좋고. 앞뒤로 다 좋아. 요렇게 해서 봐도 되고. 네, 요렇게 문양을 봐도 되고. 좋습니다. 또, 요거.
우선 또 일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도로 보면 되겠네요. 또. 아, 잘 나왔습니다. 왜 취향이 맞냐 그래서 바닥만 주면 딱 좋네. 헛바석으로. 칼라색은 많이 봅니다. 색깔 좋네. 나무 줄기까지 다 있어요. 예쁘네. 아, 참. 30년, 40년 이상 되는 모르죠. 이런 변화했다. 조금 아쉬움이 있어. 아. 원산의 경은 있는데 완전 이런 귀질석이 귀질석입니다. 저 산 자체가 이런 돌이구나. 굵은 거 같이 복분자 군락이라고? 좋네. 좋습니다. 앞뒤로 아주 잘 나왔네. 무슨 적은 흉이. 이건 참 색 좋네. 색깔은 없네, 안 보니까. 굵게 잘 되는 게 생기다. 무너서 알러왔네 이것도. 아 이거 멋집니다. 여기에 조금만 컸으면은 잘 나왔네. 단봉이 깔끔해요. 숨어 잘 되고. 오늘 칼라색 많이 잘 많이 보고 갑니다. 아, 헬창사 아주 멋집니다. 봉우리부터 아주 붉게 잘 올라오네. 아, 멋집니다. 이 전형적인 가을 단풍사입니다. 위에서 잘 지금 단풍이 지금 저서 내려옵니다. 아, 너무 좋아. 좀 특수한 문양은 다 담아봅니다. 야, 이건 뭐 올까지 하나 떠가지고. 아, 좋습니다. 숨어 잘 내고. 쌀이 꽃이 잘 피네. 설사야, 설사. 완전히 소금 광장이구만. 이야, 멋집니다. 청호석에 완전히 이런 광석질, 광석질. 광질 중에서 최강, 네, 최강석질. 문양의 변화석입니다. 변화 한번 봐보세요. 아, 또 아주 뭐냐. 죽여줍니다. 앞들 아주 멋지게. 단풍도 들고, 변화도 먹고. 아주 진짜 멋집니다. 경화무 봐보세요.
아주 단풍이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.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뭐 하단에 딱 나와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?